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월드드랍 아이템들은 많은 종류가 있으며 그 종류가 많기 때문에 파밍하기 쉽기도 하며 어렵기도 합니다. 오늘 살펴볼 무기는 좋은 로켓 발사기인 팔미라 B의 획득 방법과 PVE, PVP 추천 특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무기는 월드드랍 풀에 들어가 있어서 무엇인가를 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엔그램을 얻으면 무작위로 얻을 수 있으며 18시즌의 상인인 별자리표에서 핵에 집중으로 획득할 수 있고 벤시의 등급 상승 엔그램에서도 하나씩 드랍되는 편입니다. 획득할 수 있는 곳은 아주 많으니 지금 획득하기 좋지만 월드드랍 엔그램 풀은 언제 바뀔지 모르며 핵에 집중은 마녀여왕이 끝나고 다음 확장팩이 나오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는 파밍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해당 무기는 제작이 가능한 무기라서 파밍할 필요가 없으며 이것을 위해서는 패턴이 단 한 개가 필요하고 이 패턴을 얻기 위해서는 마녀여왕 도입 퀘스트가 끝나고 할 수 있고 모든 유저가 가능한 무기 제작 튜토리얼 퀘스트 라인인 형성 추출, 형성 공명 합금, 수수께끼 재형성 셋 중에서 중간 퀘스트인 형성 공명 합금을 완료함으로써 패턴을 얻어 제작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초보자들도 바로 만들어 쓸 수 있고 레벨업을 해서 괜찮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팔미라 B 로켓 발사기는 입문용으로도 좋고 이후에도 크게 쓸만한 로켓 발사기입니다. 일단 PVE에서 조합은 매우 좋은 편에 속하고 시공 로켓이기에 냉기 탄창도 붙는 등 여러가지 조합으로 사용해볼 수 있겠습니다. PVP에서는 정밀 프레임 로켓이 폭발 반경이 낮기 때문에 사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사용할 거라면 PVE에서만 사용하는 게 좋고 PVP에서는 다른 로켓을 쓰는 게 좋다는 뜻이죠. 그럼 추천 특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특성은 절대적인 게 아니며 개개인의 기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꼭 명심하시고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PVE 추천 특성으로는 총열은 빠른 발사, 탄창 탄약은 충격 케이스, 세 번째 특성은 자동경전 총집, 네 번째 특성은 폭발적인 빛, 걸작은 조작성이며 제작일 경우에는 프레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동경전 총집을 사용할 때의 조합이기 때문에 총열이나 걸작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고르셔도 무관합니다. 자장총 조합이 아닐 경우 재장전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탄창을 합금 용기로 하고 세 번째는 야심찬 암살과 충격 증폭기나 합주 같은 것을 사용해서 재장전을 커버해주는 게 좋을 겁니다. 세 번째 대체 특성으로는 야심찬 암살과 충격 증폭기, 합주, 과잉 정도가 쓸만하며 네 번째는 모든 특성이 적들을 학살하던 보스를 공격하는 PVE에서는 쓸만합니다. PVP 추천 특성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총열은 선형 보정기, 탄창 탄약은 검은 폭탄, 세 번째 특성은 충격 증폭기, 네 번째 특성은 냉긴 탄창이며 걸작은 폭발 반경이고 제작일 경우에는 프레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로켓은 폭발 반경과 투사체 속도가 높아야 PVP에서 적을 사살하는데 유리하지만 정밀 프레임은 폭발 반경을 챙기기엔 기본 능력이 부족하기에 폭발 반경을 올리고 충격 증폭기로 낮은 투사체 속도를 보강해줍니다. 세 번째 대체 특성으로는 합주, 과잉, 가차 없음 정도를 쓸 수 있겠으며 네 번째는 연쇄 반응, 아드레날린 중독자 정도를 픽해볼 수 있겠습니다. 팔미라는 PVE에서 매우 쓸만한 로켓 발사기라서 초반에도 좋고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로켓 발사기입니다. 다른 로켓 프레임에 비해 데미지는 낮지만 추적이 기본 탑재되어 있고 폭빛으로 데미지는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도 하고요. 괜찮은 로켓을 찾고 있었다면 이 무기를 쓰는 것이 제일 현명할 것입니다. 영상 여기까지이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